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4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흐린 날씨, 비가 잠깐 뿌리기도 했고요. 오늘 미술 문화재계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의 미술 축제, 미술 경연장이죠. 베니치아 비엔날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미술 올림픽 개막 국가 대표들의 베니치아 드라마 베니치아 비엔날레 개막 D1 우여곡절 끝에 희생한 한국관 공학 기반 대형 설치작 7점 전시 러시아 작가들 부끄럽다며 불참. 우크라이나는 미술로 재도약. 비엔날레 대화의 장이자 도구이다. 네, 옆에 기사는 오스트리아 빈에선 조선 책거리전. 홍경택, 박대성, 김영식 등 24명. 11월까지 빈 세계 박물관에서 전시. 네, 같은 베니치아 비엔날레 각 신문의 헤드라인은 어떻게 뽑았을까요? 한국경제, 베니치아 한국관의 세계 미술 거장들 찬사, 황금사자상 탈까? 베네치아 비엔날레 다크호스 부상 81개국 중 1위 기대 거대한 지네 모양의 채도 부위 밝기색 계속 변하며 강렬한 인상 이렇게 독창적인 작품 처음 봐 미국의 구겐하임 영국의 데이트 관장 호평 23일 미술 올림픽 시상식 주목 네, 한국 경제가 가장 긍정적인 이런 기사를 만들었습니다.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대합니다. 세계일보, 3년 만에 다시 열린 미술 올림픽 초청 작가 80%가 여성. 마고는 베니스 비엔날레 꿈의 우유 주제 7개월 대장정 올라. 네, 밑에 기계미학이 느껴지는 한국관 미술계 인사들 독특하고 강력하다. 낯선 주제로 설치 작품 7점 전시. 네, 이영철 감독과 김윤철 작가. 베니치아 비엔날레 한국관. 네, 서울경제신문. 인류 보편성 차별 문제, 편견의 본질을 담다. 눈길 끄는 베네치아 비엔날레 국가관, 황금 사자상 점치는 재미도 쏠쏠. 네, 옆에는 내년 광주 비엔날레 주제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이수경 예술감독 기자 간담. 물. 이질성, 모순, 수용, 속성, 진영, 예술의 가치에 탐구하는데도 적합하다. 네, 국민일보. 광주 아픔 실험미술 단색화. 베니스의 수놓은 한국 현대미술. 59회 베네치아 비엔날레 내일 개막. 네, 매일경제신문 아이들 놀이 풍경 담은 벨기에관 북적 2022 베니스 비엔날 한국관 미래 이미지 눈길 모아 러시아 불참 속 우크라이나 관 주목 네 그동안 우리가 영미권
베니스 비엔날레로 표기를 해왔는데 지금은 그 원음 발음 이런 쪽에서 베네치아 비엔날레로 통용이 돼야 될것 같은데요. 아직 신문 어느 신문은 베네치아 비엔날레, 어느 신문은 베니스 비엔날레 이렇게 통일되지 않는 표기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광주일보 광주 비엔날레 물 통해 지구를 공존 돌봄 장소로 상상한다.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내년 주제죠. 베니스 발표. 부드러운 힘 주목한다. 네. 매일 경제신문 매경 데스크. 새 정부 문화예술 정책은 뭔가요? 대선 때부터 별다른 공약 없고 비전문가 문체부 장관 임명에 문화예술계 불만 터져 나와. 포스트 코로나 응급조치 절실. 네. 전지현 부장. 네. 미술을 담당했던 기자죠. 서울경제신문. 1989년 청와대 설계한 이형제 정림 건축 고문. 대통령이 청 시설 일부 활용의 상징성 계승을 대통령실 이전 토론에서 밝혀 녹지원 등 외부 공간을 개방하고 관전 후 국빈 숙소 등으로 활용을. 청와대 활용에 대한 이야기. 연합뉴스 조각가 문신 탄생 100주년 심포지엄 23일 국립현대미술관서 문신의 삶과 예술세계 재조명 다양하고 입체적인 연구 토대 계기. 네, 경향신문. 이광표의 근대를 건너는 법. 한국은행 정초석과 삼존 도비. 네, 그 한국은행 정초석이 일본 사람 이토 히로부미가 쓴 것이라 그 많은 논란이 됐었었죠. 뉴시스 신라 불교 성지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이론 사적이 된다. 네, 그 내용 문화일보 굴불사지 석조 사면 불상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문화일보 박정희의 옛 그림으로 본 사대부의 꿈세 번째 사괴장 의례와 축하형 그림 70세 넘은 관직 일품 명신의 괴장 하사 국정 경험 예우하는 경로 잔치. 그림에 대한 이야기 전면 기사입니다. 한국일보의 시리즈 기사. 집 공사, 집 공간 사랑. 서울 은평구 화형 주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일보 신간 전쟁일기 우크라 작가가 연필로 그린 전쟁 한국서 최초로 출간.
인스타그램에 올린 그림 보고 한국 출판사에서 연락해 책 출간. 지하 대피소서 그림 그리는 아이들. 온 가족 팔에 적은 이름, 전화번호. 전쟁의 민낯. 그림 읽으러 고발. 한국 출간 이후 각국서 판권 문의. 전쟁 일기. 네, 이데일리의 새로운 기획. 이수연의 아트버스 시리즈 첫 번째. 빼면 보인다. 불변의 법칙. 피터르 몬드리안의 뺄셈의 미학. 변치 않는 진실 추구한 몬드리안. 세상의 모든 것, 선, 색, 면으로 함축. 네. 이수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소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조선일보 신수진의 마음으로 사진 읽기. 김수강 사진작가의 주름진 보따리. 한국경제신문 임영웅의 명작 유레카. 프랑스와 제로르의 에로스와 푸시케. 닿을 듯말 듯한 에로스와 푸시케. 사랑의 본질을 묻다. 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두툼한 책이 도착을 했습니다. 한국 생태미술의 흐름과 현재, 자연미술에서 생태미술에 이르기까지. 네, 여기에 소개된 단체는 야투, 박감미술, 마감뉴스, 소나무, 이슨투더 시티, 동대문 옥상낙원, DRP, 황새 둥지. 한국 생태 미술의 흐름과 현재, 하나의 미술사 정리 책이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